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의 이태용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불티가 임야 300제곱미터를 한순간에 태웠습니다. 13일 남구 월산동에선 불길이 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차량 8대, 소방관 21명이 동원돼 1시간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폭설이 내린 지난 17일, 광산구 수남터널에서는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터널 외벽을 들이받는 뒤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제동이 되지 않으면서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북구 독림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6제곱미터가 불이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북부 소방서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21일 동구 서태동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입니다. 차량 측면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져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변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아 발생했습니다. 광주소방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119 구급대도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부소방서 119 구급대를 만나봤습니다. 광주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7일 남부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에 앞서 바람 한 줌 통하지 않는 보호복과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구급차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9월 광주 지역에 처음 도입된 음악 구급차는 남부소방서에 배치된 지난 13개월간 382건을 출동해 537명을 이송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 건수는 230건, 총 337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음악 구급차는 그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음압병실처럼 오염된 내부 공기가 정화장실을 거쳐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환자 이송 공간과 운전석도 완전 격리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구급대원 2차 감염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압구급차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차단에 그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119 구급대가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차량과 장비 모두 철저하게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소방서는 자체적으로 멸균 소독 장비를 도입해 출동을 마친 뒤엔 구급차 내부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멸균 소독기는 지난해 남부소방서에서 광주소방에서 유일하게 두 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소독 효과도 뛰어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서 올해에는 구급차는 물론 소방본부차. 애고 없는 출동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송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119 구급대. 감염 차단을 위한 이들의 헌신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